기아 자동차가 2019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초 공개한 차세대 크로스오버 EV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 이매진 바이 키어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 모델이 오는 2021년경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렉은 최근 기아차가 새로운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개발 중이며 기아차 유럽 제품 개발 책임자 파블로 마르티네즈 메시베 말을 인용해 브랜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새로운 순수전기차 모델은 SUV와 CUV 중간 계통의 모델로 4도어 C세그먼트 형태로 앞서 기아차가 선보인 이매진 바이 기아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업계는 기아차가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같은 브랜드보다 낮은 가격대에 동일한 범위의 주행 가능 거리와 고속 충전이 가능한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기아차가 2019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초 공개한 이매진 바이 기아는 크로스오버 순수 전기 콘셉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로 대담하고 역동적 외관, 인간 중심적 실내 공간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전조등을 둘러싼 독특한 형태의 조명 라인을 통해 기아차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호랑이 코그리를 담당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전면 유리부터 지붕까지 모두 하나의 유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광활한 시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A필러에서 C필러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이는 높은 숄더 라인 및 부드럽게 좁아지는 사이드 윈도우 라인 등과 어우러져 볼륨감 있고 날렵한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이밖에 22인치 각각의 휠은 아크릴 유리와 다이아몬드 형상이 가미된 스포크로 디자인됐으며 휠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기아차는 오버레이어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이를 구현하고 탑승자는 21개의 분리된 화면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